안녕하십니까. Good day to Professor Gill, all the leaders around the world. My name is 길 교수님, 그리고 전 세계 Jiahui Kim. I am the 지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Director of HDM Department of 제 이름은 Malaysia. Chek Hui Kim이고 말레이시아 HDM 부서의 부장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코칭 리더십 보고에 대해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길 교수님과 함께 코칭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든 식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저희 HTM 부서는 3명의 인원으로 3회 기대를 구성했습니다. 저와 축복받은 두 식구, 팽모이, 웽루, 우리 셋은 3회 기대가 되었고 이것이 말레이시아에서 최초의 HTM 부서 3회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보 가정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길 교수님이 잘 보고 잘 하고 잘 되기를 항상 언급하시듯이 식구들을 격려해서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어떻게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토론도 하고 하늘 부모님의 은총으로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식구를 위한 힐링 세션을 거쳤습니다. 이번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을 통해 정화정성 콘텐츠를 모두 적용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매우 효과적인 코칭 리더십 프로그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네 가지 마법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영적 성장의 상태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치유를 통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잘 보기, 잘 하기, 잘 되기라는 세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천보가정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힐링 코칭 세션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식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식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식구에게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 성장의 상태와 성장이 멈추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들, 그리고 배후에 있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코칭 스킬을 활용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정화정성을 통해서 네 가지 마법 문구를 가지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 과거의 그림자에서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풀어주어 해방될 수 있고 부활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은 식구 한 명당 최소 3시간이 걸리지만 온라인 줌 세션에서 3명으로 구성된 알아차림 3위 기대의 파워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약 60명의 식구를 대상으로 세션을 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홈그룹 리더, 3위 기대, 모든 축복과정, 또 리더와 2세, 그리고 풀타임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각자 한 명씩 만났고 그들의 마음이 해방되었을 때, 마음이 진정으로 풀렸을 때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기쁜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저희 홈그룹 사이에서 말입니다. L3 홈그룹은 말레이시아 최고의 홈그룹이며 항상 매우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을 통해 팩 모이 식구가 이끄는 3위 기대 리더들이 스스로를 쇄신했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 식구들은 가족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성, 관계, 초대, 번식의 사주기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성과 관련해서는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위 기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 모두의 눈이 뜨이고 크게 부활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좋아졌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많은 기적이 이 홈그룹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부 코칭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의 경우 남편은 1년 넘게 아팠습니다. 아내는 힐링 코칭을 마친 후 많은 영감을 받았고 영적인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치유할 수 있었고 그의 병을 완화하고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커플도 최근에 이러한 코칭 세션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시부모님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 코칭 세션을 통해 그들은 정말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을 넘어서고자 시도했고 진정으로 가족을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이 홈그룹은 다섯 개 기지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홈그룹 세션에 새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찾아왔고 43일 만에 10명의 새로운 식구를 복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식구들도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홈그룹에서 번식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어도 43명의 지도자를 보유하여 430상을 충족시키고 마침내 그들이 신종족 메시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그룹을 살펴보면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계속 나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홈그룹 모임하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심지어 3위 기대 구성원들조차도 더 이상 서로 많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림 코칭 세션 이후에 참석한 식구들은 정말 연계를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많은 홈그룹은 3위 기대를 개혁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홈그룹 4주기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홈그룹을 시작하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장벽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실천했고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확장하고 증가했으며 다른 홈그룹, 예를 들어 고등학생 홈그룹, 드림하이 홈그룹을 추가했습니다. 홈그룹의 몇몇은 그들의 종족과 친척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홈그룹에서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과 새로운 식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홈그룹에서 번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말레이시아 중부 지역의 센터 중 하나인 JB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3개월 동안 식구들과 함께 알아차림 힐링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중심 리더인 두 분에게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센터로 초대해 주시고 센터 식구들, 축복 가정들, 그리고 풀타임 식구들이 알아차림과 코칭 힐링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센터 리더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코칭 세션이 끝난 후에 모든 풀타임 식구들의 눈이 떠지게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고 자신 있게 과거 가족 구성원들을 센터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HTM 리더스쿨 1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데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홈그룹이 개혁되었으며 모든 홈그룹 4주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가족들도 가족이나 친구들을 매우 쉽게 초대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HTM 리더스쿨 1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세들도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러한 전도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 되살아났고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JB 센터에서는 3세대가 함께 한 팀이 되어 센터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축복가정, 젊은 축복가정, 홈그룹의 리더인 3위기대 멤버, 풀타임 식구 또는 2세가 모두 함께 일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 센터의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극복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항상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새로운 손님들이 그들의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에 참석한 후 축복받은 아내들 중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세션을 참가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매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투쟁에 직면해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힐링 세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화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자신을 되찾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자 제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낍니다. 하늘 부모님은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제가 효녀는 아니었지만 하늘 부모님이 저를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남편이 가끔씩 아직도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본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어떤 기분이었는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의식이 깨이게 되는 것 같았고 그의 마음은 덜 부정적으로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코칭 힐링 세션을 통해 그녀가 처한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에 그녀의 성찰에 매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가르쳐 주신 길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안내를 통해 우리는 이 콘텐츠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을 고안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시 재시작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본부 회장 부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러한 힐링 세션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게 되었고 각성을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식구들을 위한 알아차림 코칭 힐링 세션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게 더 큰 실적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교수님의 지도와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